선생님도 이제 무당 생활을 얼마나 했죠? 14년? 14년 하셨는데, 처음에 점집을 많이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몇 군데는 안 왔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좀비도 없었어. 그러면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네. 생각하는 뭐 이런 점집은 가지 마라. 혹시 이런 거 있나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소리당 잠원동 할머니 오지 마세요. 전 사기꾼입니다. 이러면서 이런 점집은 피해라. 선생님이 봤을 때, 내가 봤을 때요. 네. 이게 솔직히 내가 좀 요즘 나도 뭐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뭐를 하고 이러고 있는 무당이기는 하지만 너무 이렇게 옛날 시대랑 또 요즘 시대랑 달라지긴 했잖아요. 이게 좀 조심스러운 말이기는 한데 자세 좀 고쳐잡고 내가 말을 할게요.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옛날 시대에는 이게 점집이 솔직히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무당들이 이렇게 흔치가 않았어. 솔직히 요즘은 한집 걸로 한 집이 다 무당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너무 무당이 많아. 근데 또이 무당 중에서도 솔직히 무당을 안 해도 되는데 무당이 되신 분들도 솔직히 난 많다고 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은 너무 과대 광고를 하거나 흔히 말해 왜 포장이 심하다 그러죠? 그런 곳은 좀 물론 눈에 많이 띄기는 하겠지만 걸르셨으면 좋겠어. 왜냐 옛날 시대에는 입소문이었거든요. 뭐 정말 여기에 가서 구슬했는데 덕을 봤어. 아우 우리가 철수 엄마도 좀 가봐. 아우 미니 엄마 내가 여기 가서 뭐를 했는데 잘 됐어, 잘 맞았어 이러면서 가봐. 이거였거든 홍보가. 근데 요즘 시대에는 솔직히 후기 작성 뭐뭐뭐 이런 거 핸드폰 두대 놓고 막 지랄들 하면서 막 조작하시는 분들도 많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속지 말고 가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조상만 덜 추는 집은 나는 좀 비추. 왜냐 솔직히 지금 내가 그때 돈 없던 시절에 그거를 떠올리면 나도 되게 어이가 없었던 게난 진짜 이건 내가 했던 말이에요. 뭐딱 점집을 갔어. 근데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우리 할머니가 배가 고프대. 우리 조상이 배가 고프대. 이거 하면 해결할 수 있대. 아 지금 내가 먹고 살게 없다고요.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내가 막 이렇게 오퍼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너무 조상만 걸고 넘어지는 점집은 나는 또 조금은 비추. 왜냐 현실에서 최대한 사람이 이겨낼 수 있는 방도를 좀 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아, 이러이러한 조상 때문에 네가 뭐 힘이 들다, 이런 말을 해줘야지. 무조건 가자마자, 뒤에 할머니가 따라왔는데 그 할머니가 배고프대. 니네 뭐 남자 객사하신 분 없냐? 그러면서, 아우, 그 조상이 배고프대. 그래서 네가 안 돼. 이게 아니라, 너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저렇게 힘들지. 네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이렇게 막히지. 아, 근데 이게 내가 파보니까 사람 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결을 해보렴. 근데 정안 됐을 때, 이러한 조상이 너의 앞을 가리고 있고, 뭐 흔히 말해 뒤를 막고 있으니, 이렇게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좀 말을 해주는 무당 선생님들은 좀 나는 신임이 가는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는 사장님. 날 잡으신 것 같은데? 나 잡은 게 아니에요. 나는 할말 많아. 아, 왜냐면 나도 솔직히 손님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하소연 많이 해. 뭐 유튜브에서 유명하다고 그래서 가봤는데, 물론 나도 욕 많이 먹지. 뭐 어떻게 다 입맛에 맞겠어. 근데, 좀 아니신 분들이 많아. 그리고 또 하나는 제발 돈 요구하는 무당집은 안 갔으면 좋겠어. 아니, 막 너무 막 대도 않는 금액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최대한, 왜냐면 이 국비라는 것도 그렇고, 솔직히, 뭐 사장님이 그때 나한테 한번 또 물어보신 적도 있잖아. 국비가 얼마냐, 뭐할때 뭐가 얼마냐. 근데, 너무 막 억지 춘향으로 진짜 힘드신 분들이 오시는 건데 짜내듯이 구타는 곳은 나는 아니라고 봐요. 흔히 말해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건 사장님도 공감하셨단 말이야. 이 손님의 굿이 내가 남지 않더라도 흔히 말해 내 돈이 조금 뭐더 소요가 될수 있더라도 해줘야 되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은 흔히 말해 그집 신명과 그집 조상에서도 나를 도와준단 말이야. 이 무당을. 그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막 억지 춘향으로 짜내서 뭐 나는 진짜 뭐 지금 막 생활비도 없고 뭐막 얼마 밖에 돈이 없는데 막 대출 받아서 구태라 뭐 과부 딸랍비 쓸려서 구태라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데는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막 자만추 무당들이 있어요. 나 영검해 뭐해 신은 절대 잘난 척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좀 그런 데는 피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근데 또 이게 어쩔 수 없어. 또 컨셉을 그렇게 잡으시는 분들도 있어. 내가 할머니다. 내가 애기다. 내가 선녀다. 근데 모르겠어. 아무튼 거기까지 이제 그만 끝.